참치 소금구이 시작하겠습니다. 참치 소금구이에서는 다신물 만들고 그 다신물로 우엉 졸이고 그 다음에 무는 초당급 해주셔야 되고요. 레몬은 그냥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불 쓰는 것부터 해볼게요. 다시마 닦고 그 다음에 물 약 반컵 정도 아니면 한 컵 하셔도 돼요. 약한 불로 천천히 올려놔 주세요. 그럼 이게 되면 우엉 바로 졸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엉부터 손질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깻잎, 찬물, 그 다음에 재료들 세척, 삼치가 개수대에 있으면 이렇게 건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엉 껍질 제거는요,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거 깔아놓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칼등으로 긁어서, 긁으면 바로바로 세척해요. 근데 또 그걸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편은 또 뒷날로 칼등으로 이렇게 긁어서 깨끗하게 껍질 제거하시고, 우엉 갈변 방지를 위해서는 식초물 산에 담가 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바로 졸일 거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우엉 나오는 메뉴 또 있습니다. 삼치 소금구이 말고 도미조림에 나오죠. 도미조림엔 식초 쓰면 안 되거든요. 삼치는 써도 돼요. 지급재료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껍질 제거하고 그 다음에 4등분 정도 잘라볼게요. 크기에 따라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런데 모서리 부서지니까 이런 거를 살짝 깎아줍니다. 그 다음 길이가 혹시 너무 길면요 좀 잘라주시면 돼요. 길이는 정해진 거 없는데 삼치 크기를 한번 보시고 삼치보다 크지 않게 잘 어울리게 그릇에 들어갈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게 보통 4에서 5cm 정도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조금 뾰족한 거 잘라주시고, 자, 딱 맞게 다시마가 되었습니다. 다시마 그냥 건져버리고, 가쓰부시 아니니까, 가다랑어포 아니니까 면보로 거를 필요 없죠. 바로 졸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식초에 안 담근 거예요. 자, 우엉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설탕, 청주, 설탕, 그 다음에 청주, 맛술, 그리고 간장 다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불은 방금 끓었던 다시마 물이기 때문에 이미 뜨거워요. 그래서 그냥 중불 정도 맞춰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1 넣으시고 그 다음에 타지 않게 잘 봐주세요. 그동안에 무 하면 되겠네요. 자, 무는 약간 네모나게 정육면체 스타일로 한번 잘라보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얘가 국화꽃이거든요. 자,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네모나게 하셔도 됩니다. 한 3이나 4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깊이로 촘촘하게 앞날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다가 잘라질 것 같으면 이렇게 젓가락을 넣고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젓가락까지만 딱 들어가 주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능숙해 보이지 않는다면 젓가락 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촘촘하게 먼저 가로로 넣고, 끝에 가면은 조금 힘들어지죠, 칼질이.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해주시고, 난 무가 여유있게 나오니까 끝에 가서 사이즈를 보고 충분히 나온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칼질이 들어갔고, 나 반대편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자꾸 벌어지니까 잡고 끝에도 또 촘촘하게 같은 깊이로 넣어줍니다. 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벼 써셔야지 칼질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 칼집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미리 식초물에다가 담가놔야 돼요. 자, 설탕, 식초. 근데 만약에 무가 크거나 그릇이 좀 크면요, 양을 조금 늘리셔도 괜찮아요. 설탕, 식초,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그리고 물도 조금 축여서 2큰술 정도 넣고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얘가 절여지고 피클처럼 맛이 달콤새콤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뒤에도 이렇게 담가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우엉도 한번 봐주세요. 자, 중간에 물이 여전히 있는지. 시험 때는 삼치가 반이나 3분의 1마리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머리 쪽, 그 다음에 꼬리 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꼬리 쪽은 내장이 없죠. 거의 이쪽에 몰려있죠.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머리 쪽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장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먼저 잘라 주시면 돼요. 아니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버리고 한 번에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가미 옆에 이렇게 지느러미 있거든요. 사이즈를 보시고 시험대 길이가 10cm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익으면서 줄어들어서 12cm로 해도 돼요. 이렇게 잘랐을 때 12cm가 되면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12cm가 안 되면 여기서 자르시고 지느러미 잘라서 버리시면 돼요. 저는 충분히 되겠네요. 그러면 가까이 붙여서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머리 쪽 이렇게 잘라서 얘를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배를 갈라줍니다. 자, 이렇게 배 가르면 내장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내장 쏟아져요. 네. 내장 쏟아지고 바로 그냥 칼로 긁고 내장 빼고 안에 보면은 뼈에 이렇게 피 고인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생물이거든요. 네. 이렇게 피 고인 거 약간 젤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긁어서 그냥 동시에 바로 빼시면 돼요. 이거를 물에 씻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칼로 할 수 있으면 칼로 먼저 딱 하시고요. 그때 한번 씻어주세요. 칼끝으로 긁어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개수대에 버려주시고 도마에 흥건하면 도마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우엉이 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막 여기 피 묻혀진 채로 막 가지 마시고 약간 정리하고 봐주세요. 자, 우엉은 바짝 졸이셔야 돼요. 어설프게 졸이면 나중에 약간 묽어지니까 이렇게 바짝 졸이고 그릇에 따로 담아놓고 요 끈적끈적한 시럽 같은 국물까지 이렇게 담아놔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장하고 핏물을 다 뺐습니다. 근데 아직 지저분한 거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씻는 거예요. 자, 한번 찬물로 씻어줄게요. 자, 한번 씻고 물기 있으면 물기 닦아주시고 생선은 포뜨고 나서 씻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뜨기 전에 먼저 이렇게 씻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박칼 이용해서 가운데 뼈가 있어요. 그 위로 칼집 이렇게 앞날로 긁어가면서 이런 붉은살 생선들은 살이 기름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서 잘못 가면은 완전 부스러져요. 뼈에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뼈를 긁는 느낌으로 마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서 끝에 보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칼집을 먼저 내고 가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퍼뜨면서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뼈는 항상 바닥에 있는 거예요. 생선을 뜰 때는 이렇게 뜨시는 거 아니고 뼈가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등부터 한번 떠볼게요. 자, 칼집 넣고 또 뼈 찾아야 돼요. 앞날로 뼈 어딨나 개바로 느끼면서 못 찾으겠으면 약간 이렇게 보면서 해주세요. 자, 해서 이렇게 3장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뼈는 우리는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제 손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꼬리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내장 제거할 일이 없어서 조금 편하긴 하죠. 이렇게 생선을 할 때는 이런데 지저분한 거 한번 항상 닦아가면서 깨끗하게 손질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내장이 녹아내려서 여기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약간 이렇게 저며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를 뚝 자르는 건 아니에요. 너무 녹았을 때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포를 혹시 못 떠서 여기 장갓이나 뭐 이런 게 뼈가 좀 남아있다 그럼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완전 다 자르시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살 많이 나올 수 있게 지저분한 것만 정리를 해주셔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장 쪽에 또 노란 부분 내장 약간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살짝 정리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 쪽에 칼집을 넣을 건데요. 이렇게 X자 X자로 넣어주셔도 되고 살짝 비벼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1자, 2번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일 겁니다. 자, 소금은 꼬리하고 절일게요. 시험 볼 때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머리 쪽도 하고 꼬리 쪽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꼬리. 이런 거는요, 삼치는 다른 생선하고 다르게 비늘이 없어요. 이렇게 긁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꼬리 한번 살짝 칼집 넣고. 근데 사이즈를 또 봐요. 10cm 하라고 그랬는데 줄어드니까 한 12cm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칼집 넣으셔도 돼요. 혹시 모르겠다 하다가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살려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꼬리 쪽을 받아도 중간 부분을 받아도 살짝의 내장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먼저 갈라서 배 쪽을 먼저 갈라서 금을 긋고 내장 있으면
약간 긁어서 처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장을 먼저 항상 제거하고, 그다음 핏덩이 있는 거 아주 조금 있네요. 이렇게 있는 거 정리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뼈 찾아서 앞날로 뼈가 칼 밑에 있게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뜨고 끝에 닿으면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꼬리 쪽 한 장 잘 떠났고, 그다음 뼈가 바닥에 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꼬리 한번 칼질, 그다음에 이번에 등부터 떠볼게요. 끝에 오면 또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끝에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으면 금을 먼저 긋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 이렇게 긋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역시 지저분한 부분 잔뼈 남아있으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확인하고 좀 길면 자르시고, 그 다음에 X자 칼질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사용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만큼 쓰겠습니다. 자, 생선은 소금 넉넉하게 절여주세요. 이게 소금이 너무 적으면 덜 절여지겠죠. 그러면 다 부서져요. 부서지면서 꼬치에 구울 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넉넉히 절여주시고 물 같은 거 넣지 마세요. 소금만 그냥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잘 절여진 삼치는 한번 씻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꼬지 3개에 꽂아주셔야 되는데요. 들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기름칠을 좀 하시면 좋아요. 키친타올에 식용유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꽂아줄 건데 이렇게 꽂지 마시고요. 네, 길이 방향으로 꽂지 마시고 배에서 등 방향 또는 등에서 배 방향으로 꽂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가운데를 먼저 꽂을 거고요. 꽂을 때 껍질에 가깝게 꽂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내장이 있던 쪽은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꽂을 때 이렇게 일자로 세 개를 꽂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꽂아주셔도 돼요. 이건 이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일렬로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은 참치에 이렇게 소금을, 우소금을 조금 뿌려서 구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아요. 불은 중간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양손으로 같이 잡으시고 굴려주세요. 아, 이런 생선들은 한쪽이 껍질이고 한쪽이 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 쪽을 먼저 이렇게 구워줘야 재료의 맛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재료 맛을 위해서는 보통 살부터 생선은 구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을 위해서는 사실 껍질부터 굽는 게 이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을 굽는데 너무 막 움직이신다던가 또는 가만히 있는다든가 위로 띄운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굴려가면서 골고루 익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주 위아래 뒤집지 마세요. 꼬치는 시험장에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길이라든지 뭐 이런 컨디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꼬치는 3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우면서 밑면을 살짝 이렇게 봐요. 밑면을 살짝 눈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고 색깔을 한번 보고 하얗게 되고 약간 중간중간 검은스름한 부분도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뒤집어주면 돼요. 자, 뒤집을 때도 조심히, 잘 부서집니다. 자, 잡을 때 두 손으로. 자, 이렇게 보면 하얘지고 중간에 투명한 부분이 없고요.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구운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3분 정도 구웠습니다. 근데 시험 때 어느 정도 크기의 삼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고 색깔과 익은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충분히 절여진 생선이어야 조금 덜 부서집니다. 충분히 절여놓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삼치를 절여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가운데 부분이 원래 배 쪽으로 같이 있었는데 지금 살짝 처지고 있어요. 그쪽이 살이 없어서 잘 오그라들고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맞닿게 놔뒀어요. 그래야 조금 더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가장자리로 가는 것보다. 아랫부분, 손 아랫부분 잘 익혀주시고 그쪽 잘 못 익힙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칼집이 벌어졌나 확인해가면서. 그리고 안쪽 살 다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생선 안 익으면 시험 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굽고 나서 이 꼬치가 엄청 뜨거워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잡고 꺼내시면 화상 입죠. 그러니까 좀 한김 식힌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이거를 돌려서 천천히 돌리면서 빼주세요. 자, 그동안에 세팅할게요. 식으라고 놔두고. 자, 무 초절임한 거는 이렇게 잘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벌려서 장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국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레몬을 껍질을 다져서 올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레몬 외지형 장식할 거 빼놓고 이건 장식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껍질을 얇게 저며서, 혹시 안 나온다면 끝부분, 이런 끝부분 조금 다져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곱게 다져서 무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화면상에 잘 안 보여서 제가 가스레인지 위에 그릇을 올려놨는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올려놓지 마세요. 가스레인지에는 냄비나 후라이팬 외에는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우엉을 졸였는데 아까 되게 끈적끈적해서 국물이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수분이 생겨요. 그래서 바짝 졸이셔야 돼요. 자, 삼치소금구이는 깨를 묻혀요. 도미조림에서 깨 묻히시면 안 됩니다. 그럼 떨어져요. 자, 깨를 이렇게 덜어서 갖고 온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한쪽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보기 좋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삼치 이렇게 놓을 거니까 어느 쪽에 놔야 이쁠까 한번 계산을 좀 해보세요. 는 살짝 식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서 천천히 빼주세요. 기름칠을 했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껍질이 위로 보이게 담아줍니다. 자, 삼치 소금구이는 삼치가 정말 제일 중요하겠죠? 포를 잘 뜨셔야 돼요. 아무리 모양 이쁘게 담고 다 했어도 생선 포를 못 뜨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익어야 되고요. 채점할 때 다 파헤쳐봐요. 안에 속살 하얀지 늘 확인해주세요. 우엉조리다가 많이 태워요. 네, 태우는 일 없도록 조심해주시고, 깨! 깨는 삼치 소금구이에 쓰고 도미조림에는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도 해주시고요. 초절임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미리 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치소금구이 완성되었습니다.